지난 강좌에서 경제민주화가 어떠한 문제를 초래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한국 경제 회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동안 많은 저서와 연구를 통해서 발표했고 한 걸 여러 사람들이 잘 안 보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일부 있지만은 이게 다 싫어하니까 정치하는 사람 싫어하죠. 지식인 사회도 싫어하고 기자들도 다 싫어하고 그러니까 경제민주화해야 된다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떠들었으니까 이 변화의 역사 경험을 제대로 못 보니 말이에요.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론으로서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이면 최소화해서 기업 성장의 동기부여기능을 살려내야 된다. 기업의 성장은 어디서 오느냐? 잘하는 기업이 시장으로부터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기업은 시장에서부터 대접받으면 그걸 잘못됐다고 그러고 못하는 기업, 약한 기업은 정부가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성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어디서 분배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분배가 개선하는 수는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강대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경제학에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 성장이 잘 돼야 분배가 개선되는 거 그냥 분배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성장이 돼야지만 분배가 개선이 되더라는 걸 발견을 했는데 성장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제 답은 뭐예요? 그래 그 답은 기업 성장을 유도해야 되는 거야. 자본주의 기업을 성장시켜야 경제 전체가 성장하고 분배가 개선되고 모두가 행복한 동반 성장이 가능한 거야. 경제 민주화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대기업 안 생기게 하겠다 그러면 다 망해서 어디로 가요? 농경 사회로 다 going back to the agrarian society. 하향 평준화된 가난한 나라로 가는 것이죠. 답은 뭐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답은 지금까지는 경제 민주화 헌법 조항을 오독했고 왜곡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책은 그걸 바로 잡고 대기업에 대한 특별 규제를 완전히 혁폐해야 된다. 제가 긴 얘기는 안 해. 너무나 많은 주장이 나왔고 뭐 반대도 많고 그런데 적어도 정치권이 나서서 대기업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삼성이 지금 뭐 요즘도 논쟁이 되고 뭐 삼성을 죽이자 살리자 뭐 잘한다 못한다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이 따라 배울 기업인 겁니다. 경제적으로 노력해서 성공하는 그 개인이나 기업이나 뭐 기업 뭐 중소기업 대기업을 다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차별적인 대접을 받아야죠. 그래야 못하는 기업도 배워서 올라가고 이러면서 모든 기업이 자주하고 스스로도 없고 성장하는 기업으로 다 바뀔 텐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은 잘하는 중소기업은 다 제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중소기업이 열심히 해가지고 고용자를 300인만 넣으면 넌 중소기업 아니야. 더 이상 오지 마.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러니 어떻게 돼? 중소기업이 300인 이상 안 넘어가려고 그러지. 왜? 아, 좀 있으면 정부의 대접을 좀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커졌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소기업 뚝뚝 둘을 셋으로 나누면 다 중소기업이니까 정부 혜택 많이 받고 좋잖아요. 성장하는 기업이 더 성장해서 중견 이상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대기업 규제 정책이라고 또 딱 천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올라갈 인센티브도 없고 올라가다가 위에서 누르니까 거기서 또 잘하지 못하고 그 밖에 간 대기업들은 더 규제를 받고 그러니까 기업 섹터 전체가 아까 그림 보셨죠? 경제 성장도 2, 3%밖에 못하는 거죠. 그 이하로밖에 못하는 거죠. 대기업 규제 혁파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성장 지원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은 해야죠. 재분배 정책도 해야죠. 복지 정책도 해야 되고 이건 국가의 이제 기본 기능이 됐단 말이야. 그러나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정책을 하는 나라치고 제대로 하는 나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유럽의 북구에 말이죠. 몇 개 나라가 잘한다고 그러지만 그 나라들이 지난 한 20,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뭐 스웨덴도 IMF 체제로 몇 번 갔다 갔다 하고 분배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얻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자조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지원하되 자조하는 정신을 키워야죠. 근데 자조하는 정신을 키우려면 그 다음에
기업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공급을 제대로 해야 돼요. 아, 일자리도 없는데 자주 할 수 있나요? 기회를 동등하게 한다는 게 뭐냐?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넘쳐나게 만들어야죠. 그게 기업 성장이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 못한다고 그래야지. 지원 못한다고. 그러면 너도 나도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서 뛸 거 아니에요. 재분배 정책, 지원 정책을 하되 성장 동기를 살려내는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돕는 자가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 정책을 안 하고는 경제가 동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늘에 있는 기업, 그늘에 있는 국민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당당하게 자존감 가지고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복지정책의 목적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늘에서 양지로 나오는 사람이 박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정책 하나요? 음지에 있는 사람을 다 박수치고 있어. 음지에 있는 게 잘 도와주겠다고 말이에요. 물론 도와주지만 도와주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도덕적 해이도 차단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주 자립으로 일어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따라오라고 하고 그리고 기업 육성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넘쳐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동반 성장이 되겠지요. 물론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개척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이 제가 말씀드리는 성장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 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는 훨씬 쉬워져요. 왜? 재정이 계속 풍부해지니까 그 재정을 가지고 일할 능력 없는 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동기부여를 통해서 양지로 나오게 하고 기업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공급을 하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이다. 저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오늘 한 얘기에 대해서 아 기분 나쁘네. 아 저 사람 저 대안을 얘기하세요. 대안을. 저는 그동안 제가 오랜 세월 고민도 했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해봤고 책도 쓰고 논문도 써봤지만 아 자본주의 경제가 사는 길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밖에 없고 경쟁을 통해서 모두 자기 살 길을 찾도록 하면 경제력 집중도 경제력이 생긴다고 해서 한눈 팔고 나쁜 짓 할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계속 성장 유도 정책을 통해서 키워내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사람들 나름대로 지원하면서 동기부여하는 지원 정책을 통해서 양지로 나오게 하고 동기부여한다는 건 다 같이 어렵지만은 여러분 다 같이 어렵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세상은 꼭 같지 않거든요. 게으른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그럼 게으른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하면 되나요? 자주 해서 양지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을 매년 모니터를 해야죠. 분배, 재분배 정책을 하고 지원해서 알아서 잘하겠지 세상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들의 행동, 성과를 다 들여다보고 왜 안 됐나? 게을렀나? 아닌가? 이거 이 사람 더 이분은 이쪽은 더 지원하면 더 갈까? 각종의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국민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진국의 특히 스웨덴 같은 나라가 IMF의 그 체제로 갔던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동기부여 기능이 없는 분배를 하다 보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요즘은 그런 복지 국가들도요. 엄청나게 강력한 모니터링과 동기부여 이런 정책을 통해서 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제 강의를 이제 이 정도 듣고 느낌에 성공하는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될까? 적어도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거도 이해하고 과거 세계도 이해하고 과거 대한민국의 역사도 이해하고 국민의 복지를 이해하고 성공을 위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혹시 제가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하면 식상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이런 정책을 해서 복지 국가형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기반을 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살리는, 재가동시켜서 중국을 추월하고 일본을 추월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님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전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한 데 대해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이해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데 조금이라도 그 참고가 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